안녕. 내 생일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.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. 지금 전화 통화할 수 있어? 다행이다. 방금 좀 이상한 꿈을 꿔서 네 생각이 났거든. 어떤 꿈이었는데? 혹시 잠들었어? 그럴 때 있더라. 나중에 기억나면 말해줘. 나는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찾다가 뭔가 신기한 곳으로 가는 꿈을 꿨어. 거기는 우리보다 모든 게 다 작았어. 꼭 소인국처럼 말이야. 그런가 봐. 나중에 우리 또 가자. 사실은 네가 사라지는 꿈을 꿔서 괜히 걱정되더라고. 그래서 톡을 보낼 생각도 못하고 바로 전화했지 뭐야. 왠지 네가 있을 것 같은 방의 문을 열려는 순간에 꿈에서 깼어. 이렇게 네 목소리 들으니까 걱정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. 응? 그럼 아주 잘 있지. 기다려봐. 여기 나란히 잘 있어. 근데 이건 왜? 얘네가 보고 싶었어? 나는
보고 싶었어? 귀여워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나 귀여웠어? 그럼 우리 둘 다 귀여운 걸로 하자. 귀여운 이 인형들처럼. 어? 내가 아까 여기에 놔뒀었나? 에이, 그럴 리가. 내가 깜빡한 걸 거야. 아, 요즘 정신이 없는지 가끔 이런다니까. 진짜 깊게 잠든 것 같았는데. 그래, 너랑 같이 계획을 실행시키는 수밖에.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잖아. 네가 귀엽게 만들어줬잖아. 맞아, 귀여워. 아니, 당연히 네가 더 귀엽지.
훔쳐보다니. 아니야, 그냥 살펴본 거야. 어드벤처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그래. 환상적이고 멋진 거 있잖아.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. 내 생일 소원이야. 우리 부탁 들어줄 거지? 잘 생각했어.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볼게. 난 괜찮아. 근데 너 그제까지 밤새 촬영해서 오늘은 쉬었으면 했는데 내일도 내 생일이라서 외출할 거잖아. 어쩔 수 없지. 일이니까. 내가 일이 생겼을 때도 넌 늘 이해해 줬는걸. 근데 너 너무 피곤하겠다. 내일 일하려면 오늘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정말 있지? 좋아. 그러면 이틀이나 생일 축하를 받는 거네. 나 선물 기대해도 돼?
고마워. 맞아. 네가 챙겨줘야 해.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괜찮은 방법 같다. 앞으로 참고할게. 응? 집에 아무도 없는데? 좋아. 다녀오겠습니다.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하고 나오니까 집이 우렁각시처럼 혼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. 괜찮아? 좀 무섭다. 그치?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난 그래도 너랑 같이 있다고 생각할 건데. 네 마음이 나랑 함께 있을 테니까. 아니야? 아까 영화를 보는데 네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이 되더라. 혹시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곁에 있으니까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잖아. 그런 때 너와 떨어져 있는 건 상상하기도 싫다. 그래도 걱정하지 마. 내가 어떻게든 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게. 날 믿어줘서 고마워. 꼭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게.
이상하다. 응. 아까 내가 먹었던 거랑 너무 달라. 네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는데? 오늘 생일 축하. 진짜 고마워. 그래? 그럼 오늘도 내 생일 하지 뭐. 깼어. 미안. 아직 이른 아침이야. 더 자도 돼. 고마워. 꿈이네. 생일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이런 꿈을 다시 꾼 거겠지. 괜찮아. 대신 오늘은 이 인형들과 하루를 보내면 되니까. 많이 피곤했나 보네. 소파 주변은 네가 외출하고 나서 찾아봐야겠다. 아, 깼어? 미안. 아직 이른 아침이야. 더 자도 돼. 혹시 자면서도 내 생각을 한 걸까? 응, 고마워. 아니야. 아침 인사로 내 생일부터 축하해주는 네 모습이 고맙고 또 사랑스러워서. 귀여워. 종종 아침에 이렇게 깨워줘야겠다. 내가 인형을 잃어버린 걸 알면 많이 서운하겠지. 널 그렇게 만들 순 없어. 꼭 찾아낼 거야.
그게... 미안해. 네가 선물해 준 거니까 내가 꼭 찾아낼 거야. 응? 너 나가야 하잖아. 늦으면 어떡해?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? 발이 달려서 도망갔을 리도 없고. 바깥에? 어제도 침대 위에 있는 걸 봤는데. 찾았어? 어디 있어? 여기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담 밖에 있는 거야? 기다려. 내가 그쪽으로 갈게. 너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응? 그게 무슨 말이야? 네가 만든 그 인형? 하지만 너는 지금 움직이고 말도 하잖아. 아, 그렇네. 응? 우리 뷰? 아, 내 인형. 뷰라니, 애칭인가 봐. 귀엽다. 아니,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. 네가 뷰라고 불러주는 모습이라.
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난 지금 너를 찾아야 하는데. 혹시 그 애 못 봤어? 알았어. 대신 다 끝나면 내가 그 애를 찾게 도와줘야 해. 그래, 잠깐은 괜찮겠지. 신났네. 귀여워.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인형이어도 너는 너인가 보다. 근데 이걸 너 혼자서 다 준비한 거야? 힘들었겠다. 그 애도 그럴까? 너도 내 생일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겠지.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내 생각만 하면서 말이야. 너 곧 일하러 가야 하니까 걱정 끼치기 싫었는데 미안해. 네가 선물해 준 건데 내가 꼭 찾아 놓을게. 비오는 비오인데 나야. 작은 비오.
미안해. 갑자기 그 애가 사라지는 바람에 걜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. 일리가 있다. 우리는 너희의 분신이니까.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. 친구 아니야. 친구 아니고 내 짝이야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짝꿍. 생일 축하합니다. 어? 이건 내 짝꿍 목소리야. 우리 둘 다 짝꿍 목소리는 바로 알아채네. 왜 그래?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? 그렇구나. 괜찮아. 이렇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. 네가 곁에 있는데 내 생일이 어떻게 망하겠어. 난 너만 있으면 완성되는 걸. 이거, 네 인형이 이렇게 꾸며줬어. 자기가 최고야. 자기?
아, 미안. 우리가 사이가 좀 좋아서. 뽀뽀 해. 그래,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이제 진짜 파티를 하자. 근데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하려고? 큰 비호의 생일에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사귄 지도 딱 1년이 되는 거지. 아, 그렇겠구나. 축하해. 응,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줘. 큰 비호 생일에 대한 우리 계획은 여기까지인데. 그래, 좋아. 우리도 우리 둘이서만 할 거야. 너넨 안 끼워주고. 아, 그건 괜찮아? 괜찮아. 네가 준비했던 것들 다 받지 못해도 난 이미 네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, 날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거든. 너에게 벌써 선물을 받은 기분인걸. 인형들이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야. 아닌데. 너는 아니야? 너도 나만 생각하잖아.
어떻게 길이 이렇게 이어진 거지? 이것 좀 봐. 너 혹시 이것도 다 인형들이랑 짠 거야? 연기대상 받아야겠다. 이렇게 다 해놓고선 그렇게 미안해한 거야? 아니, 그 인형들은 누구 거지? 그러면 비오는 누구 거야?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? 나는 네 거잖아. 그러니까 인형들이 했어도 결국은 다 네가 한 거지. 마음에 드는 것뿐이겠어. 네가 나만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들인데 꼭 네가 날 위해 준비한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. 사실 아까 네 인형이 비오 인형을 위해서 준비한 생일 축하를 대신 받으면서 조금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.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여서. 이 축하를 받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. 그런데 부러워했던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너무 좋아. 근데 한 가지는 아직도 부러운데. 나도 너에게 애칭으로 불리고 싶어. 네 인형이 비오 인형을 애칭으로 부르더라고. 좋다. 우리 뷰 짝꿍. 맞아. 넌 내 짝꿍이니까.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불러줘.
네가 그렇게 불러준다면 그때가 언제든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 될 거야. 뭐가? 내 짝꿍이 언제 챙겨주나 기다리고 있었지.